활동할 때 주변 분들 안 부딪힐 수 있도록 동선 잘 짜서 그때그때 제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대련을 하는 그런 시범입니다. 자, 경검 시범 준비해 주세요. 자, 경례. 바로 포세도. 자. 유연성을 보이는 시범이겠죠. 제 옆에서 늘 수련하면서 수련 전에 익혀가는 동작들입니다.
있다? 자, 알려주세요. 여기 이제 초등학생이고요. 그리고 초등학생. 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갑니다. 방이 이렇게 부족이 틀리기 때문에 피가 없더라도 발달신경 같은 게 우리 큰 애들 보잖아요. 그죠? 조금은 부족할 수 있으니까. 자, 준비! 출발! 출발! 자, 사실 교회 예약하는 가장 높은 숫자 수치예요. 맥시멈이니까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우리 윤성이 위해서 응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출발! 자, 올려주세요. 아, 시원해. 자, 한 번 잘했습니다. 한 개 더 넘어볼래? Yeah!
지금 나온 친구들은 보통 한 7년에서 8년 정도 수련했는 친구들이고요. 그 개인의 이제 능력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, 자기 나름대로의 뭐 수련에 대한 깊이나 수련 실력들이 풍부한 친구들이니까, 네,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종우야, 뒤로 조금만 가세요. 이거 죄송합니다. 제가 좀 넓으면 좋은데, 그죠? 자, 해체하십시오.
네, 좀 일사불란하게 잘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, 그죠?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해주면 모든 친구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주말에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리해주신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, 저는 뭐 말을 꼭 잘한다고 아이들 잘 가르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네, 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, 그리고 제가 어떤 표현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.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만은 진심으로 늘 관찰하고 대하고 마음을 다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친구들 일어나세요. 자, 오늘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우리 어머님께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큰 소리로 차려.